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제품 핫토이 아이언 스파이더입니다. 박스 이렇게 생겼고요. 컨셉 아트의 아이언 스파이더맨이라서 완도가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박스를 봤기 때문에 뭐 뒷면 이런 거 생략하고요. 빨리 본체부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부터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가 껴있는 것까지 3개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헤드 2개 있고요, 톰 홀랜드의 헤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미줄 파츠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아주 고급진 광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 파츠도 갈아 낄 수 있는 게 3쌍이 들어있고요. 스파이더맨 마스크를 벗었을 때 여기 있습니다. 나노수트라서 뭐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알아서 하는 거라서 이거 별로 의미가 없긴 한데 아무튼 들어있고요. 자, 손은 양쪽으로 4쌍이 더 들어있습니다. 요 안쪽에 보면 스탠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밑에 층에 보게 되면 이렇게 완도가 큼지막하게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인 패키징 모습이었고요. 얼른 보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언 스파이더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확실히 12인치라서 디테일이라던가 퀄리티 자체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프로포션도 굉장히 괜찮고요. 디테일도 잘 살려줬고, 특별히 이 아이언 스파이더맨은 광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빨 너무 잘 살려줬어요. 네, 너무 잘 살려줬는데 문제는 이 수트의 재질 때문에 약점이 조금 드러난다는 건데 일단 한번 가까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보시죠. 헤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나왔죠. 네, 광빨이라던가 이런 음영, 뭐 이런 눈, 눈에 이런 망사 느낌들. 이게 되게 특이한 거는 이제 여기 자석이에요. 머리가 그 자석으로 탈부착이 착,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고정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이쪽 목 하단 쪽은요 아예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역동적인 포즈를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재질이 수트다 보니까 수트 안쪽에 바디가 있고 그 위에다가 옷을 입힌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봉제선들 보이는 거 최대한 숨기려고 잘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보입니다.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재질이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굽히거나 하게 되면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심지어는 얘가 세월을 좀 먹게 되면 이게 부스러져요, 잘못하면. 네, 그런 것 때문에 여기다 이제 왁스를 먹이거나 이렇게 마감제를 칠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동성은 이 안쪽에 이 라쳇 관절이에요. 안쪽에 조금 움직일 수 있도록 앞뒤로 경관절, 안쪽에도 따로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이중관절. 네, 그래서 접히는 게 한 이 정도 접히고, 오, 이런데 디테일 아주 좋죠. 이런데가 원래 사실 아크릴릭트가 나오는 불빛이 나오는 데인데 그냥 그림으로만 그려졌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형광도료로 칠해줄 생각입니다. 아, 이것도 접었다고 여기 벌써 주름 잡힌 거 봐. 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주. 또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제일 그게 약점이에요. 이 흉부 쪽에도 네 이렇게 관절을 만들어줬고요. 네, 빡빡해가지고 고정성은 괜찮습니다. 여기 허리 쪽도 돌아갑니다. 흉부 쪽과 허리 쪽이 다 나눠져 있어서 원래는 굉장히 잘 움직일 수 있고 역동적인 포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제 옷 때문에, 수트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고관절도 따다닥따다닥 라쳇이에요. 반다이처럼 뭐 연장이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아니면 이게 수트 때문에. 여기도 약점이 드러나죠. 다리를 올리게 되면 어마무시하게 접힙니다. 프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가 이제 접혀가지고 들어가는 게 조금 안타깝죠. 무릎은 이중관절이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요거 분명히 늘어나겠죠? 하지만 여기 수트의 재질을 다르게끔 표현해 준 거 너무 좋습니다. 네, 부츠도 너무 좋아요. 요렇게 발목도 잘 돌아가고 앞에 쪽도 잘 움직이는데 사실 이게 고정성이 없어요. 그냥 덜렁덜렁해요. 여기 신발, 여기에 마블이라고 써있네요. 뒷모습 특이한 게 이제 쓱 지나가면서 보면 모르겠는데 이게 빠져요. 완도 때문에 완도를 낄 수 있게 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징 한번 잡아볼게요. 네, 아이언 스파이더 이런 포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스파이더맨에게 있어서는 아주 뭐 굉장히 기본적인 포징인데, 야 이거 굉장히 불안하네요. 이게 수트가 다 늘어나고 막 뜯어져 버릴 것 같아. 아무튼 뭐 용기를 내서 한번 잡아봤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조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목이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뭐 요 정도만 잡혀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전시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뿐이지. 다른 포징 한번 잡아볼게요. 아이언 스파이더 이런 포징도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꽤 자연스럽게 나왔죠. 네, 저도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 눈에는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 눈에는 지금 엄청난 지금 주름들이 보입니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 계속 수정할 거긴 하지만 조금 마음이 살짝 아프려고 해요. 네, 뭐 이미 아프고 있네요. 포징은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관절도 안 보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고증에 맞춰가지고 웹슈터에서 스파이더 웹이 나오는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좋습니다. 또 완도도 끼고 여러 가지 다른 모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왈도를 한번 끼워봤습니다. 등에 있는 파츠를 빼주고 그 위치에다가 왈도를 꽂아주면 되는데요. 아, 역시 굉장히 디테일하고 퀄리티가 남다르기 때문에 아, 만족감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포징만 해도 굉장히 멋집니다. 헤드를 바꿔놨는데요. 헤드에 라이트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 화면에 다 들어오지 않을 만큼 박력이 넘치는 이 왈도, 그리고 라이트업된 눈입니다. 눈의 모양도 그 안에 그리 망사 같은 게 느낌이 잘 표현이 되어 있고 거기 안쪽에서 빛이 새어 나오기 때문에 리얼합니다. 포징도 왈도 때문에 더 박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했고요. 선 모양도 막 그냥 뭐 기본적인 것만 껴주고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포징을 했을 뿐인데도 상당히 멋집니다. 야, 이렇게 전시해놓으면 아주 끝판왕이겠는데. 다른 포징도 한번 해볼게요. 아이언 스파이더 하면 떠오르는 포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원래 이 코믹스에 정말 멋있게 나와 있는 포즈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 왈도가 3개예요. 우리 영화 버전은 4개인데 그런 포징이 나오기에는 지금 어떤 현존하는 액션 피규어도 그런 모습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최대한 비슷하게 해보려고 했는데요. 역시 이것도 상당히 슈트에 무리가 가는 포즈이기 때문에 빨리 찍고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라이트업하고 보니까 멋지네요. 마지막으로 톰 홀랜드의 헤드를 한번 껴봤습니다. 톰 홀랜드 형 여기 나왔네요. 네, 며칠 전에 한국에 왔었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톰 홀랜드의 아이언 스파이더 피터 파커였습니다. 이어지는 피규어는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빨리 본체 꺼내볼게요. 닥터 스트레인지 패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펙트 파츠도 있고 본체도 있는데 뭐 헤드가 엄청 잘 나왔죠. 이펙트 파츠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 아가모토의 눈 열린 거 닫힌 거 있고 슬링도 있고요. 이펙트 파츠로 되어 있는 칼, 스트랩 같은 게 있고요. 네, 여기 뒤에 베이스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으로 되어 있는 망토,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죠. 네, 여기도 또 이펙트 파츠 있고요. 스탠드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제 배경지예요. 배경지 톤,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11개가 더 있네요. 추가로 여기 이펙트 파츠도 타임스톤 돌리는 것과 그냥 방어하거나 공격할 때 있는 이펙트 파츠도 있습니다. 이거 다 사용해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핵심적인 몇 가지 포징과 디테일 보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진짜 닥터 스트레인지는 어떤 무장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이런 패브릭에 천의 옷들을 입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재질들은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디테일하게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뭐 프로포션 당연히 좋고요. 헤드도 말할 것도 없고 이 망토의 이 고증까지도 엄청납니다. 한번 가까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헤드부터 봐야겠죠. 헤드. 자, 헤드 보십시오. 제가 뭐 6인치 갖다 5E형 5E형 했는데 여기 이제 5E형이 납치셨어요. 이 옆머리 새치가 좀 심한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상당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이런 피부 표현이라던가 도색의 퀄리티가 이 전 솔로무비 버전보다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네요. 네, 솔로무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비교 샷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이런 수염 표현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망토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자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자석, 여기 자석, 뒤쪽에 자석, 이렇게 세 군데의 자석 포인트가 있어서 잘 떨어지지 않고 잘 고정이 됩니다. 네, 헤드 가동성은 이렇게 요 정도밖에 안 움직여요. 아가모토의 눈이 두 개 들어있는데 일단 열려있는 걸로 한번 세팅을 해봤고요. 네, 어깨 뭐 이렇게 잘 움직입니다. 네, 관절 같은 건 솔직히 반다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런 거 접힌 거, 아 이거 되게 귀찮은데 잘 해줬네요. 네, 여기 손에 수술 달리고 이런 거 디테일하게 잘 해줬습니다. 복대 같은 벨트죠. 요거는 살짝 가동이 됩니다. 요런 데 걸 수 있게끔 슬링이나 이런 것들 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가슴 쪽 관절이 있는데 얘도 이제 여기 복대 때문에 그렇게 가동성이 좋지는 않아요. 다행히 닥터 스트레인지가 가동을 엄청나게 할 포징은 별로 없다는 거, 그게 참 다행이죠. 자, 여기 이 와이어를 넣어줘가지고요 모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도 잘 접히고요. 요런데 얘는 천이기 때문에 가동성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바지 질감, 여기도 패브릭의 이 질감들이 다 다르고 색감도 다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입체감이 잘 살려져 있고요. 네, 좋습니다. 안감까지. 부츠는 너무 디테일하고 좋은데 부츠가 일체형이다 보니까 여기가 가동 포인트가 없어요. 앞뒤 좌우로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 망토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안쪽 면까지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포징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보시기에 그냥 별거 없는 포징이거든요. 근데 이 망토가 또 너무 리얼하다 보니까 박력 있습니다. 괜찮아요. 멋있어요. 별로 크게 가동하지 않고 잡은 아주 기본적인 포징인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리얼한 감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발, 부츠, 아 저게 참 거슬리네요. 이펙트 파츠 한번 사용해서 포징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이펙트 파츠를 끼우고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야, 요것만 해도 굉장히 멋있죠? 아, 이펙트 파츠에다가 라이트업 커스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언젠가 좀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 화면도 나쁘진 않은데 실물이 진짜 멋있어요. 저 마법진이 생각보다 꽤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손에 끼우는 게 고정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빠질 염려도 없고 모양도 굉장히 선명해서 멋지게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시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타임스톤을 구동하는 모습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펙트 파츠 이게 손목에만 끼는 거긴 한데 또 아가모토의 눈과 함께 포징을 잡아놓으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뭐 사실 이걸로 인해서 뭐 하체 쪽은 그렇게 건드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놔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제품은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 50입니다. 너무나 잘 나왔고요. 다이캐스트 제품이고 해서 인기가 아주 만점이죠. 좋은 리뷰들 많으니까 자세한 건 그쪽에서 보시고 저는 얼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토니 스타크 헤드가 들어가 있고요. 아이언맨 마크 50이 아주 영롱한 자태를 뽐내면서 들어있습니다. 손은 두 쌍이 더 들어가 있네요. 끼어져 있는 손 빼놓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등에 부스터가 있고요. 캐논도 있고 네, 블라스터도 있습니다. 라이트업 때문에 수많은 건전지들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스탠드 그리고 밑에 베이스까지 이렇게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빨리 꺼내볼게요.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 50입니다. 아이언맨 치고도 좀 크기가 큰 편이고요. 광빨 뭐 끝내줍니다. 도색도 너무 잘 돼 있고 다행히 저는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거의 양품을 받았습니다. 네, 거의라고 한 거는 한두 군데가 약간 좀 거슬리는 게 좀 있어가지고 워낙 하자율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나마 그 중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부터 보겠습니다. 헤드 역시 헤드 조형 기가 막히죠. 잘 빠졌습니다. 아이언맨이 다 똑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다 다릅니다. 네,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동성도 너무 좋아요. 비행할 때 목 들 수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건 여기가 빈다는 거. 근데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거 말고는 딱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뚜껑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네, 라이트업 할 수 있고요. 자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쫙 잘 달라붙습니다. 여기 승모근 같은 거 잘 표현되어 있고요. 이 어깨 덮개가 이게 쭉 그냥 올려버리게 되면 여기가 밀려가지고 도색이 까집니다. 그래서 어깨를 연장시켜주고 가동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이두도 움직여서 평소 때는 이렇게 가려주다가 가동할 때 움직여주고 접어주면 깔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웨더링 넣어준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런 데 이제 웨더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주 요거 매력적입니다. 핫토이 맨 처음에 진짜 옛날에 처음 샀을 때는 이게 뭐 까진 줄 알고 제가 한 30초 정도 멘붕이 왔었는데 자, 여기 아크리액터 너무 잘 보이고요. 가슴 파츠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분리가 되면 이렇게 안에 내부 디테일 쭉 조금 더 기계적인 느낌이 있거나 추가 도색이 살짝 있었다면 더 진짜 기가 막혔을 텐데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쪽에 가동할 수 있게끔 절개가 되어서 볼 관절로 되어 있고요. 가동에 무리가 안 가도록 명치 쪽에도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허리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가동 범위가 조금이라도 더 넓어지게끔 해줘서 나중에 포징 지을 때 굉장히 좋아요. 손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갈아 낄 수 있는 게 두 개 더 있고 전지 가동손과 리퍼서 쏠 때의 손 모양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 옆쪽에 보면요 연장이 됩니다. 이게 이만큼 연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 고관절 연장됩니다. 밑으로 연장되고요. 가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여기도 있네. 이쪽과 이쪽 두 군데. 그 다리 90도까지는 안 올라가네요. 어쩔 수 없이 살짝 위로 덮어주면은 가동된 게 큰 무리 없이 되죠. 이런 아크리액터 부분들이 라이트업이 됩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다리도 뭐 여기 관절이 있어서 따로 움직이고요. 자, 무릎 관절 이중 관절이죠. 잘 움직입니다. 역시 이쪽도 색분할이라던가 도색이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광빨은 끝내주죠. 발도 이렇게 잘 움직이고요. 발끝도 움직입니다. 얘 발 자체가 좌우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뒷모습도 죽여주죠. 아주 등발 아름답습니다. 아주 근육근육해요. 여기 이제 커버가 있는데 이거 빼가지고 이제 라이트업 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 여기 플랩 올라갑니다. 이쪽도 그래도 이 안쪽에도 살짝 디테일 넣어줬고요. 좋습니다. 어깨 쪽만 라이트업이 여기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움직여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거의 그 양품에 가깝다 거의라고 얘기했던 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예, 여기가 딱 찍혔어요. 여기만 이렇게 웨더링처럼 은색으로 칠해줄까 생각 중인데 일단 아무튼 포징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언맨 마크 50으로 땅치기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아, 옛날에는 엉덩이 쪽에 이제 그 관절이 연장이 되면서 이게 다리 모양이 수월하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그게 없네요. 이 포징 짓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짓긴 했는데 아이언맨 마크 50은 요 포징이 안 나오긴 해요. 하지만 또 우리가 아이언맨 하면 또 대표적인 포징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역시 뭐 땅치기 포즈는 아이언맨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아이언맨 마크 50 라이트업을 해봤습니다. 기가 막히죠?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손부터 이렇게 아크리액터까지 다 불이 들어와요. 라이트업이 됩니다. 제가 이제 조명을 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금 티가 덜 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실물로 보게 되면 아주 영롱합니다. 이런 것들, 이런 느낌들. 아, 손내도 아주 뭐 잘 되어 있죠. 여기 참 간지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역시 아이언맨은 라이트업입니다. 네. 리펄서 쏘는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나노 부스터를 끼우고 한번 이렇게 포징을 잡아봤습니다.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멋있습니다. 네, 이 영롱한 불빛과 함께 네, 라크리액터에도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날아가는 포징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잘 살려 있어가지고 꽤나 멋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나노 부스터도 진짜 잘 나왔어요. 이 등에 있는 커버를 띄워주고 이렇게 장착하는 건데 기가 막힙니다. 디테일도 너무 좋아요. 보시면 이렇게 네. 지금 조금 어둡긴 하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깨까지 연결이 되게끔 네, 잘 조용해주고 도색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언맨 마크 50 나노 부스터 달아봤습니다. 한번 네, 팔 쪽에 나노 에폰까지 한번 다 끼워보고 포징해봤습니다. 멋있습니다. 이 블라스터에서도 라이트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야 기가 막히죠. 하, 좋습니다. 한번 살짝 돌려볼게요. 이 부스터가 디테일이 끝내줍니다. 네, 요렇게 요런 것들이 개폐가 돼가지고 굉장히 요런 안쪽에 디테일을 잘 살려놨어요. 하, 여기 쪽에도 아크리액터 이렇게 딱 불 들어오는 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에? 등 쪽에도 들어오고 아우 좋아 아주 그냥. 네, 이쪽에는 라이트업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요 캐논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극강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 50 아주 멋집니다. 자, 토니 스타크 헤드를 껴봤습니다. 우리 로다주 형님 나오셨고요. 어떠십니까? 괜찮죠?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고요. 눈이 조금만 더 크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사실은 그거 말고는 뭐 페인팅이라든가 조형 자체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너무나 아끼던 피터 파커와 함께 세워놨습니다. 또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뭔가 약간 슬퍼지기도 하면서 아련해지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저는. 네. 토니 스타크가 만들어준 만큼 둘 다 블링블링하고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타이탄 행성에 불시착한 아이언맨과 닥터 스트레인지 그리고 아이언 스파이더까지 한번 모아봤습니다. 아,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아주 감회도 새롭고 멋집니다. 나중에 전시를 이렇게 해놓을까 봐요. 마지막으로 타노스 한번 보겠습니다. 핫토이 타노스. 네, 일단 박스가 너무 커가지고 한 방에 절대 들어오지가 않네요. 사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타노스인데요. 자세한 리뷰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역시 이 녀석도 얼추 한번 포징 한번 잡아보고 훑어보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노스 패키지는 이렇습니다. 네, 헤드가 두 개 들어있고요. 껴져 있는 것까지 환한 헤드와 노멀 헤드, 그 다음에 건틀릿을 끼고 팔을 접은 팔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예 통짜로 왼쪽 팔이 이렇게 본체되어 있고요. 아주 멋지게 도색되어 있고 코스튬이 입혀져 있는 타노스가 있습니다. 자, 오른손은 껴져 있는 것까지 세 개가 들어가 있네요. 건틀렛에 라이트업 할 수 있도록 건전지가 들어가 있고요. 베이스도 들어있습니다. 저는 배경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배경지는 굳이 꺼내지 않을게요. 다른 분들 리뷰 보면은 다 꺼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 것도 많이 봐주세요. 빨리 꺼내보겠습니다. 핫토이 타노스입니다. 와, 정말 크네요. 엄청 무겁진 않은데 아무튼 좀 무겁고요. 징그러울 만큼 얼굴이 굉장히 조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영화에서 그냥 바로 튀어나온 것 같아요. 발도 정말 큽니다. 제가 이 미니 스튜디오 제가 제 책상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조금만 더 올라가도 그냥 벽이 보일 만큼 엄청난 크기입니다. 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헐크버스터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굉장히 멋진 녀석인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제가 뭐 들고 하고 말 게 없는 게 이거 세워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조형 보십시오. 헤드 조형.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냈던 타노스인데 와, 그 타노스가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 턱의 주름이라든가 이런 거가 도색까지도 엄청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눈, 이 코스튬
이런 텍스처가 정말 영화의 그것과 진짜 비슷합니다. 팔 근육도 너무나 잘 조형이 되어 있고요. 아주 튼튼하게 팔 조형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주먹이, 아, 주먹을 이렇게 쥐는 게 아닌데, 원래 이게 이렇게 약간 좀 약하게 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쥐면 안 되는데, 주먹 조형 자체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좀 작아요, 오른손이. 자, 왼손 보겠습니다. 왼손 건틀렛. 이야, 이거 미쳤지 뭐. 그냥 정말 멋있어요. 여기 라이트업 하면 기가 막힌다니까. 지린다니까 진짜. 여기는 천을 써가지고 정말 타노스가 입고 나온 바지 같아요. 부츠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죠. 발목 같은 경우는 조인트가 볼 조인트예요. 그래서 요쪽이랑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자립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가동성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솔직히. 웨더링 같은 것도 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뒤쪽 한번 볼까요? 어우, 등발, 아름다운 등발. 등 근육이 뭐 그냥 거의 뭉탱이에요.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을 호소했던 것이 이제 어깨 유격. 좀 보기가 좀 그렇긴 해요, 사실. 여기 안쪽에 보이고, 예, 여기가 단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뭐 일단 지금 한번 훑어보는 거니까 한번 보십시다. 네. 그 마블 레전드 새로 나왔던 10주년에 들어있는 타노스가 가장 프로포션이 좋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허리가 되게 얇아요, 생각보다. 덩치가 좋은 건 너무나 좋은데, 허리가 이렇게 얇진 않아요, 솔직히, 타노스가. 요건 천이 아니라, 예, PVC네요. 특이한 텍스처는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바지만 천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팔 쪽에 관절이, 뭐, 이쪽은 뭐 다 비슷하게, 어우, 아주 힘차게 들리는 라쳇 관절 소리. 경쾌하죠? 네. 요, 뭐, 요긴 다 움직이는데, 요쪽이 이제 라쳇인데, 관절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실리콘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더 접으면 쭈그러져 버려요. 아, 이게 좀 참 보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왼손 왼팔을 갖다가 아예 새 거를 하나 넣어줬는데, 네, 아무튼 오른쪽이 이게 가동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뭐 이쪽 부분에 뭐 따로 뭐 조인트가 있어가지고 움직이거나 이런 거 절대 없고요. 헤드는 뭐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체랑 상체랑, 어우, 여기도 다 라쳇이야. 안 그러면 이게 버티질 못하니까. 자, 이쪽도, 어이구, 라쳇. 네, 아주 잘 움직이죠? 뒤로는 안 됩니다, 엉덩이 조형 때문에. 아, 허벅지 살벌하게 튼튼하네요. 자, 무릎, 이게 다야. 아니, 무릎이 이게 다야. 와, 돌아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엄청나게 역동적이거나 전투씬 같은 거에 그 재현하기가 사실 쉽진 않습니다. 발목, 예, 네, 이게 다예요. 이 정도. 굉장히 소극적인 움직임이죠. 건틀릿 한번 볼까요? 건틀릿. 이쪽은 이제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건틀릿 쪽이 자체가 다 움직입니다. 손목도 돌아가요. 손가락도 전지 가동 손가락입니다. 이쪽은 뭐 팔이 더 심해요. 이게 끝. 야, 타노스는 그냥 솔직히 그냥 세워놓으면 끝이에요. 그냥 이 존재감만으로도 엄청납니다, 진짜. 포징이나 건틀릿 한번, 라이트업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틀렛에 라이트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틀렛 라이트업 했어요. 아, 근데 이 타임스톤 쪽이 이게 빛이 별로 안 와가지고, 예, 좀 아쉽게 살짝만 반짝거리는 느낌? 요거 마인드스톤이 제일 빛나네. 왜냐면 라이트업이 거기가 제일 잘 돼 있거든요. 실물로 보셔야지 간지가 끝장나거든요, 진짜. 다른 포징도 한번 지어볼게요. 뭐, 요런 포징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타노스가 건틀렛을 들고 인상을 쓰고 있는 모습이, 아유, 병 나왔다. 좀 가까이 가서 볼게요. 네, 타노스의 얼굴. 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건틀렛이 반짝이면서 타노스는 인상을 쓰고 있죠. 이야, 이거 빨리 전시해놓고 싶네. 팔 한번 갈아 끼우고 제가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네, 팔을 갈아 꼈더니 굉장히 자연스러운 쉐입이 나오죠. 환한 얼굴과 함께 빛나는 건틀렛. 네, 아직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타노스 또 다른 포징 한번 잡아볼게요. 네, 요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요 포징은 행성 하나 뽀개가지고 아이언맨한테 던질 때 타이탄 행성에서, 네, 그 포징을 한번 따라해봤는데, 아, 저 건틀릿 손이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네요. 하지만 얼추 뭐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앵글만 조금 이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해주면, 어우, 뭐 그냥 사진 같은 거는 끝장날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타노스. 네, 이렇게 핫토이 네 가지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역시 핫토이답게 퀄리티도 좋고 아주 만족스러운 녀석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라이트업 되는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닥터 스트레인지만 없었군요. 네, 아주 너무나 마음에 들고 만족감이 큰 핫토이였습니다. 빨리 전시해놔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MCU 19-5편 타이탄 행성의 전투에 나왔었던 피규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소개해드려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었고 편집도 정말 오래 걸렸고요. 와, 이렇게 한번 하려면요 진짜 힘이 쪽 빠집니다. 진짜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다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편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인피니티 워 마지막 편 와칸다 전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요.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세요. 뭐 나쁘지 않은 콘텐츠지 않습니까? 네. 제가 여러 가지 피규어 채널들 보고 있는데 해외 것까지 뭐 시리즈로 하는 채널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길지만 영화와 함께 즐기실 수 있는 리뷰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늘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